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오늘은 요즘 핫한 걸그룹 아이즈원의 멤버인 쌈모여정 채원양 커버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태껏 프로듀스 시리즈를 전부 본방사수 할 정도로 팬인데 이렇게 커버 메이크업을 하게 돼서 신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감히 채원양의 메이크업을 따라하기 전에 아이즈원 팬분들께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안 닮아도 조금만 봐주시길. 요번 커버 메이크업에서 전체적인 스타일링은 요 사진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메이크업은 다른 사진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평소에 채원양이 자주 사용하는 색조들을 한번 골라봤어요. 그러면은 얼른 시작해볼게요. 출발! 기초를 마친 얼굴에 피부 메이크업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채원양의 하얀 피부에 맞춰서 밝은 호스의 쿠션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대체적으로 아이돌 분들을 보다 보면은 피부 메이크업에 광이 많이 돈다기보단 약간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도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페리페라의 신상 쿠션을 사용을 해줬어요. 매트한 쿠션들은 두껍게 바르면 건조하고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얇게 톡톡 두들겨서 얼굴에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커버력이 꽤나 좋은 루나의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제 볼딱지에 미운 뾰루지들을 가려보도록 할게요. 코 옆이랑 군데군데 잡티들도 함께 커버를 해줄게요. 쿠션으로 펴발라주면서 목 부분도 톤을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쉐딩을 먼저 넣어줄 건데요. 채원양의 굴곡 없는 얼굴형을 따라하기 위해서 광대랑 옆볼같이 튀어나온 부분을 쉐딩으로 음영을 넣어서 죽여줄게요. 그리고 눈썹 앞머리도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주면서 콧대 쉐딩을 들어갈 건데요. 제가 평소에는 콧대를 얇고 뾰족하게 빼줬다면 오늘은 채원양의 작고 동글동글한 귀여운 코를 표현하기 위해서 콧대 바깥쪽으로 쉐딩을 넣어주고 코끝을 둥글게 쓸어주었어요. 채원양의 눈썹은 일자 눈썹인데 조금 둥근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로 그려줄 때 앞뒤 라인을 휘어지게 모양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밝은 헤어 컬러에 맞춰서 브로우 마스카라로 브로우 컬러를 바꿔줄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 아이즈원이 모델로 활동한 제품을 찾았어요. 컬러그램 톡이란 제품인데 컬러그램이 컬러그램 톡으로 리뉴얼됐다고 하더라고요. 채원양은 전체적으로 코랄빛의 아이 메이크업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랄 컬러의 힙앤 아이 팔레트 3호 해피 프렌즈 컬러를 골랐답니다. 이 컬러는 부드러운 코랄부터 싱그럽고 쨍한 코랄 컬러까지 총 6개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먼저 뽀얀 살구 컬러로 눈두덩이와 애교살 전체적인 부분을 쓸어줄게요. 그 다음에 쨍한 오렌지 코랄 컬러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쌍꺼풀 라인이랑 언더 삼각존 부분을 쓸어줘서 조금 더 컬러감을 줄게요. 경계가 생기지 않게 살구 컬러로 한 번 더 쓸어주시고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고 삼각존 부분도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준 후에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채원양은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주면서 꼬리는 살짝만 그려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인 브러쉬로 꼬리 부분을 부드럽고 날렵하게 빼줄게요. 보통의 아이돌분들이 인조 속눈썹으로 화려하게 연출을 많이 해서 인조 속눈썹을 사용할까 하다가 보니까 채원양은 속눈썹을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컬링을 해준 것 같아서 브라운 마스카라로 윗속눈썹이랑 언더 속눈썹을 둘 다 컬링을 한번 해주고 고데기로 바짝 올려준 후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컬링을 해줄게요.
트렌드의 아이보리 컬러의 펄 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채원양의 도톰한 애교살을 연출을 해줄 거예요. 언더 속눈썹 바로 밑부분에 얇은 브러쉬로 촘촘하게 채워주세요. 쿨하고 화사한 느낌의 이번 3C 봄 신상 블러셔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채원양은 보통 볼 터치를 둥글게 눈 바로 밑이 아닌 볼 가운데 쪽으로 빵실하게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글동글하게 여러 번 덧발라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컬러그램 톡에 글로우 팝 틴트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저는 체리핑크 컬러의 베리라이크 사용을 해줄 건데요. 오버되지 않게 입술에 그라데이션해서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굉장히 촉촉해서 수분이 톡톡 터지는 그런 코팅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입술 건조하신 분들에게 완전 추천해드려요. 이 광택감이 과하지도 않아서 딱 데일리로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컬러그램 톡 글로우 팝 틴트는 아이즈원 멤버들이 무대에서도 사용을 하고 데일리로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해요. 전에 여기서 나온 썬더볼 틴트라커를 잘 사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컬러그램 틴트가 컬러도 잘 뽑아져 있고 발색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술까지 촉촉하게 마무리해주면 아이즈원의 채원양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짜란! 어떤가요, 여러분? 요청이 많고 평소에도 조금, 아주 조금 닮았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서 용기 내서 도전해봤는데 아무래도 8살 나이 차이는 조금 극복하기 힘든 것 같아요. 씁쓸하네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따라해봤으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